대한민국은 우파의 역사도 우파의 나라입니다. 사회주의 국가, 공산국가는 다 망했습니다. 어찌하여 찬란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속국으로 가렵니다. 이번 21대 총선은 4월 15일이 대한민국의 운명이 되는 날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으로 남느냐, 사회주의로 가느냐, 운명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중대한 선거입니다. 지금까지와 선거와 완전히 다른 선거임을 명심하시고 우리 국민 모두가 정신 바짝 차리고 자유민주주의를 구축하는 목숨 걸고 대국께 하나 들고 지난 2016년부터 싸워온 태극기 정당 우리 공화당이 태극기입니다. 목숨 걸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서울역에서 광화문에서 청와대에서 우리는 이 한 몸 나라를 위해서 바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태극기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이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좌파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바로 앞에 중국 폐렴이 대한민국에 창궐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문재인입니다. 그래서 중국 폐렴은 문재인 폐렴입니다. 중국은 입국 금지를 시켜달라고 의사협회에서 몇 번의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민의 안위는 생명 따위는 정의에는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마스크 한 장에 생명을 부지하려고 약국에서 마스크 배급받는 기분 어떠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로 가는 그 길목에서 우리는 잠깐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시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번 달 월급은 얼마일까? 이번 달 전기세는 얼마나 나왔습니까? 아이 학업비는 모자라지 않을까? 반찬값은 모자라지 않을까? 걱정하는 주부였습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이 생각하는 서민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조정되는 듯한 이 나라가 바람 앞에 촛불인 듯 위험해 보였습니다. 자편을 낸 언론에서는 문재인에게 장악당한 언론에서는 거짓말 뉴스로 국민을 속이고 세뇌를 해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그러했듯이 80여 가지의 거짓말로 이 나라를 뒤엎었습니다. 3년이 지나고 진실은 서서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좌파들의 그들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을 문재인 정권이 시진핑의 눈치를 보면서 김정은의 눈치를 보면서 지령 하나에 움직이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마치 촛불이 정의인 양 이 나라를 뒤엎었습니다. 민주노총과 전교적 참여연대 좌파 단체들과 함께 내각제 발의를 해서 이 나라를 찢어발겨서 자기네끼리 영구집권하겠다는 야당도 있습니다. 바로 미래통합당입니다. 그들은 이번 공천에서 보여줬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묵고간다. 불법이든 말든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서 죽든 말든 말도 꺼내지 말라. 완전히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수를 버리고 중도로 옮겨가겠다.
선교안이 말했습니다. 목숨 걸고 대한민국을 지켜온 태극기 세력들은 공천에서 배제한다. 이 세 가지 원칙이 선교안의 공천 원칙이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미래 한국당은 김무성, 유승민, 안철수, 김종인, 이현주 이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앞장서고 제 집을 버리고 집을 나갔다가 새 집을 차여서 살림을 살다가 이제는 안 되겠거니 보수 대통합이다. 개뿔입니다. 어떻게 보수 대통합입니까? 그 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 탄핵한 사기 탄핵파들끼리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김무성, 유승민을 믿으십니까? 그 자들은 미우면서 미래통합당을 찍으시겠단 말입니까? 이 나라를 멀쩡한 나라를 탄핵시키고 뒤엎어서 좌파 정권에게 갖다 바친 정권이 바로 갖다 바친 여당이 바로 미래통합당입니다. 그들은 이미 민주당의 이중대입니다. 그들과 손을 잡고 민주당 의원들과 미래통합당의 23명의 의원들과 내각제 개헌까지 위해서 이 나라를 자기네끼리 영구 집권하겠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사랑하는 내 아이들을 사회주의 세력들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튼튼한 안보와 함께 튼튼한 경제와 함께 키우시겠습니까? 지혜롭고 현명하신 국민 여러분, 국민 시민 여러분, 이곳은 박정희 대통령의 얼과 역사에 피가 어린 구미시입니다. 좌파 시장이 들어서자마자 구미의 공단 50주년 행사에서 박정희의 박자도 꺼내지 않고 홍보 영상에서 단 1초도 나오지 않는 장세용 시장, 이곳에서 구미에서 어떻게 김대중이, 노무현이, 문재인이 무엇을 했습니까? 구미공단에 도대체 어떤 기여를 했습니까? 공산당도 아니고 이자들이 어떻게 제정신이며 박정희 대통령을 빼놓을 수 있습니까? 공화정신 어르신분들께서는 아실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공화정신을 이어받은 우리 공화당이 목숨 걸고 이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4년간의 똘똘 뭉친 태극기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겠습니다. 나라가 바로 서야 미래가 있을 것이며 내 아이들을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식당에 갔을 때 중국 아줌마야, 탈북자야, 북한 사람이야, 이렇게 비하 발언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지금 여기 계신 우리가 중국의 식당에서 한국 아줌마야 이런 말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적군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바람 앞에 등불이어 위험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어려운 정치 상황을 모르고 방해를 하지 않게 하려고 어려운 나라 써가면서 국민의 정치 감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국민들은 뉴스를 멀리하고 정치를 멀리했습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거라 우리는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먹방 찍고 좋은 데 놀러 다니고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만행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을 재건해야 할 상황까지 왔습니다. 내년에 예산안이 없어서 빚을 내서 예산을 짰다고 합니다.
그 예산안은 누가 다 갚아야 합니까? 제 아이가 중학교 2학년입니다. 중학교 2학년의 아들이 이 나라가 지가 평생 늙어죽도록 갚아야 할 빚입니다. 애미로서 가슴이 찢어지는 일입니다. 열심히 빗땀 흘려 버린 내 재산을 국유화시키겠다고 빈번히 말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재산을, 내가 가꾼 재산을, 내가 빗땀 흘려 만든 재산을 나라에 바치시겠습니까? 설마요? 설마 하다가 사회주의 완성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습니다. 권력 앞에 국민들이 무릎 꿇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5천만 국민이 주인입니다. 북한에는 단 한 명의 조선인 김정은입니다. 어떤 게 나은 삶입니까? 어떤 국가에 살고 싶으십니까? 5천만 국민이 모든 정치인들을 길들이시겠습니까? 정치인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길들여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판단하십시오. 늘 찍어줬던 1번, 2번 그놈들이 나라를 말아먹었는 건둡니다. 이제는 어느 놈이 다 똑같더라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7번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일을 기어 7번. 우리 공화당, 태극기가 우리 공화당이고 우리 공화당이 태극기입니다.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새마을 정신으로 국민을 지켜내겠습니다. 기호 7번 김경일을 여의도 새로 보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투적인 매너와 똑바로 하는 정치 여러분들께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오갈 데 없는 작금의 대한민국, 대기업이 활발하게 기업을 할 수 없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여, 기호 7번 김경희와 함께 국회에서 여러분의 뜻을, 여러분의 꿈을 펼쳐주십시오. 젊은 청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함께 모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목숨 걸고 이 나라를 지킬 기호 7번 김경희를 반드시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목숨 걸고 헌신하겠습니다. 권력 앞에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사회주의 세력들 끌어내겠습니다. 내각제 개헌 발의를 하는 내각제 개헌 발의 세력들, 가짜 보수 우파 행세하는, 이제서야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태극기 운운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운운하는 가짜 보수 우파 미래통합당을 심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공화당이 수권 여당이 되어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자유대한민국에서 철통맡은 안보와 튼튼한 경제로 여러분이 저를 믿고 김경희를 국회로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새마을 정신으로, 공화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반듯하게 세워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